소개받은 이순정이고요. 저는 주로 디자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한 두 페이지쯤 서울 디자인에 대해서 바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컨셉, 펑션, 이미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기능이나 개념이나 디자인이 보시는 사회나 컬처와 같이 그 맥락에 영향을 받아서 내용이 디자인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디자인의 가치는 영속적이지 않고 항상 변화하기 마련인데 변화의 패턴은 인간의 욕구에서 출발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인간의 사용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재원이 사용자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바뀌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러한 그 사용성이 다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형태를 바꾸는 그 심미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변화를 하게 되고 이러한 그 기술과 기능과 이미지에 대한 시효가 끝나면 새로운 욕구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기능이나 이미지가 발전하게 됩니다. 크게 1920년대 외형 변형의 디자인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사회혁신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가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창의나 개념이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래 사회는 예술이라든지 개념적인 인재가 보다 중시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엔이나 세계 지적소유권 협회에서 제안한 창의 산업의 부류를 살펴보면 디자인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와 같이 100%가 예술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창의 산업의 GDP는 다른 산업보다 200%가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예술 디자인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조 산업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뽀로로라든지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BTS라든지 토토수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그리고 사회를 끌고 가는 지식산업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예술 디자이너가 낀 그런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창의 예술의 무한한 기능을 도시에 실어서 창의 디자인 도시로 디자인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디자인이 최근에는 창조나 교육의 필수적인 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디자인은 융합창조의 핵심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이슨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와 같은 예민한 감성적인 측면을 기술 연구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든지 이세이 미야키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형태적인 어떤 정신을 합의를 해서 융합을 한다든지 루이 비통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가죽 재료, 천 재료를 장인들의 어떤 크래프트맨십을 합의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라든지 1년 매출의 70조를 장인 50명이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 같다고 회장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디자인 융합 창조의 특성은 뭐니 뭐니 해도 디자인이 빠졌을 때 단순한 재료나 기술로 존재하던 것을 디자인이 참여해서 인간의 감성, 경험, 인간이 원하는 얘기거리, 장인정신, 그 다음에 사용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가치로 해서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디자인의 방향은 가치로서 욕망이나 생산이나 소비 개념에서 전일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이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조화를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디자인 가치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비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점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서양 주사위,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주사위가 있고 오른쪽은 의미와 새로운 생활, 올바른 생활을 안내하기 위한 의미를 담은 그런 주사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의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능에서 비물질 또는 의미를 담는 그런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디자인 가치이고 두 번째는 통합적 가치입니다. 네트워크 시대에는 이 안에 네트워크 안에 컨텐츠가 있고 인테리어가 있고 건축이 있고 기술이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통합의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디자인은 좀 더 각 영역이 연결돼서 통합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고 사회 혁신을 지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제품 디자인의 개념에서 사회의 의미를 바꾸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가치는 어떤 식으로 존재할 것인가? 아름다움의 개념이 나눔을 강조하고 공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균형 있는, 조화 있는 그러한 전체가 되기 위해서 남는 것, 여분 있는 것을 부족한 것에 채우는 그래서 앞으로는 남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살펴야 되는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디자인 재단은 서울 디자인 스타트업을 통해서 예술 디자인 중심의 이렇게 경제 부흥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떨까. 두 번째는 연결하는 창구로서 서울 환경이 휴먼 디자인 시티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DDP를 중심을 해서 동대문 일대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창조, 연구, 교육, 그 다음에 투어 그런 것들의 어떤 중심이 되면 어떨까.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 밀라노 디자인 페스티벌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1년에 50만 명, 일주일 동안 50만 명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페스티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정말 세계인들이 아시아에 또는 한국에 그런 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방문할 수 있는 국제 디자인 페스티벌이 하나 좋게 기획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